헤어스타일 밸런스 게임입니다. 나 머리 잘랐어 할 때 직독을 하면 I cut my hair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누가 머리 잘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I got a haircu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I got my hair done. done은 cut 플러스 뭐 염색 플러스 파마 플러스 네. 스트레이트닝 플러스 볼륨 플러스 좀 많잖아요. 뭐를 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I got my hair done. 그러면 새 학기에 뭔가 달라 보이는 친구에게 머리 바꿨어? 진짜 멋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Oh, did you change your hair? Or did you do something? I love your new style. 어, like, 맞아요, I love 맞아요. your new hair. 칭찬해주고 싶으면. 그렇죠. Yeah. 네. 난 이거 잘 말 안 들어봐서 오, 너 머리 너무 예쁘다, 멋지다. 그럼 보통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딱히 그런 칭찬을 안 하고 네. 할머니들이 저한테 머리 길어서 부럽다고 해요. 제 친할아버지께서 대머리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머리카락 잘라서 좀 붙여주면 안 되냐. 테이프로 네. 양면 테이프로 좀 붙여.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헤어스타일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정말 하기 싫은 헤어스타일은 바가지 머리 vs 삭발 머리. 이래서 피디님이 모자를 벗으라고 했거든요. 이 머리 스타일 이렇게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The first one is the Beatles. 아 비틀즈 머리 스타일가 이거고 어, 한국의 유명한 뭐 연예인 분 최양락 그 바가지랑 삭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 네. 바가지 머리는요. bowl cut라고 해요. 삭발 머리는 shaved head라고 합니다. 뭐냐면 밀잖아요. 네. Right? So you shave your head. 근데 아주 짧게 깎은 머리는 buzz cut라고 해요. 저는 군대 때 버즈컷 진짜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편한데 I don't like it too cold. 네. 빡빡 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Please shave it off. 완전 그냥 삭발 해달라. Or 그냥 짧게 해달라. 완전 짧게. Please give me a buzz cut. 여성 머리 관련된 용어는 똑같이 층이 layer예요. 그래서 can I have like long layers, short layers? 아 맞다. 앞머리가 bangs이잖아요. 네. 근데 옆머리처럼 이런 거는 curtain bangs. 제가 고등학교 때 아. SES 그 layer 머리 그렇게 유행 진짜 장난이었거든요. Like even in America. 오. 막 그 머리 하려고 like everybody was getting layers. 나이 나오네.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헤어스타일 밸런스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주제는요. 평생 한 가지 머리 스타일만 고수해야 된다면 허리까지 오는 라푼젤 웨이브 긴 머리 vs 귀 밑 5cm 단정한 뚝 단발머리. 어, 근데 지금 머리 에이저 머리인데요? 오, 네, 네. 살짝. 어, 근데 머리 내가 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뭔 소리예요? 네. 어, 근데 저는 단발머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심플 앤 깔끔스. 근데 라푼젤 머리 가지면 관리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데프콘? 데프콘. What's DEFCON? DEFCON. 헐 똑같다. 지금 싸우고 싶습니까 저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Third balance game. Yes. 헤어스타일을 고른다면 포마드 스타일 vs 모히칸 스타일. 아, 근데 이거는 예외예요. 그쵸 이거는 데이빗 베컴이잖아요. 아, 나 그 말 하려고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모하크보다 포하크라고 했어요. 왜요? 포, F-A-U-X가요. means for fake. 뭐냐면 모하크는 완전 중간에 그쵸? 냅두고 옆에는 그냥 아예 밀어버리잖아요. 포마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파메이드는요. 머리에 바르는 제품을 말이에요. 근데 어? 왁스랑 살짝 좀 다르거든요. 파메이드 it's more like a shiny, like greasy material. 그래서 머리에 바르면 광나는 그런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스타일 이름으로 포마드 스타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남자들도 헤어스타일링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쵸. 남자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1위가 투블럭, so undercut. 어, 맞아요. 네. 2위는 crew cut. What's 네. a crew cut? crew cut 머리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crew cut 머리는 제 머리입니다. 마, 아~ 맞아요 제 머리 크루커트 지금 바브샵 가서 크루커트는 옆에 짧게 자르고 위에는 완전 삭발 아니고 그래도 조금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정도 길이다. 저희가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헤어스타일이 외모를 좌우한다. A hairstyle can make or break your look literally. 그렇죠. 욕 사랑